그리고 우리 저와 함께 이제 보도자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회계과의 윤상무 과장님, 기계과의 최성찬 과장님, 안전과의 윤강민 과장님, 홍보 담당은 이제 이춘석 담당관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하는 거거든요. 신작이 없는 분들께서 시작하면 언제 다 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예, 벌써 열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신원보고회를 사실 매년 드려야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마다 우리 2007년이 시민들께서 내신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맞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9월 중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고 또 그 다음에 1월 달에 코로나 19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그 기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시정 보고회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3주 전부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준비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 못 드렸던 시정 보고회를 빨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열 번째 이렇게 하는데 행사하기 전에 꼭 식당 공연을 하잖아요. 네, 식당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그 두 곡에 아주 멋진 음악을 해준 그 밴드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네, 낯선 시간이라는 인디밴드입니다. 아마도 그 음악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그 곡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져서 아무런 꺼짐이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의 흐름과 어긋날 때는 그걸 음악이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파운드 얘기하면 무협 파운드 있고요. 예, 리듬이 잘 안 맞거나 예, 여러 가지 손율도 안 맞거나 이러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 모든 영역이 음악과 같다는 느낌입니다. 음악처럼만 배워진다면 우리 사람 관계도 우리는 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단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불협화음을 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배웠고 또 시행정부 아까 우리 의원님, 시의원님들 말씀드렸잖아요. 2012의회와 우리 행정부가 계속 갈등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등하는 시행정부도 힘들고 예, 시의회도 힘들고 그걸 쳐다보는 예, 시민들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권력 분립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져서 견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음악처럼만 서로 잘 화음도 잘 맞고 선율도 예, 거기에 어울리는 선율이 이루어지고 리듬도 예, 잘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공연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졌던 마음이나 이렇게 공유 드리는데 같은 생각이 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영상 보셨는데 그간 3년 반 동안 사실 2010에 대한 그 대외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공무원들도 각자 자기 다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애를 써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에서 그래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신뢰를 믿어주시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한 부분 때문에 그 대외적인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229개 시군 자치구가 있는데 그 시군 자치구, 소위 말하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도시 경쟁력이 미래, 앞으로 어디가 가장 훌륭하게 이런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인구 규모가 그렇게 차차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있고요. 5만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중에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이 넘는 도시, 50만이 안 되는 도시. 이렇게 해서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는 어디가 도시 경쟁력이 제일 있냐. 이렇게 봤더니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왔고요. 5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예. 여기에서는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도시 경쟁력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 가장 높은 곳으로 예, 평가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평가가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박수 한 번. 네, 이처럼 사실 행정이 대외적인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행정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시행정. 그게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거든요. 전시행정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선거가 때마다 오니까 사실은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선출직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행정이 전시행정 쪽으로 가서 아주 거창한 행정, 화려한 행정으로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창하고 화려한 행정은 시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행정은 뭐냐면 시민들이 낼 세금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이 되어지는 것.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진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전시행정, 화려하고 거창한 행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더기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찾아와서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천 관내에 있는 마을을 좀 다 찾아다니면서 내분만 보시고 방역수칙이 있으니까요. 이장님, 또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 주민들 이렇게 내분을 보시고 마을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겪게 되는 그 일상의 불편들이 그것 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불편들 중에서 사실 그 동네 구성원들이 주민들이 해결해야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천시가 꼭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고 해결해야만 되는 공적인 숙제들이 그것들을 구별을 해서 예, 이천시가 시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공적인 숙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해서 그거를 한 번에는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차근차근 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천 관내에 있는 그 마을이 총 421곳입니다. 그곳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이제 어느 동네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숙제인지에 대해서 예, 파악이 다 끝났고 또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 문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정이 거창하거나 화려하고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소통하는 이천시의 행정이 대외적인 평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부릅니다. 네, 앞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정, 눈높이 맞는 행정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우선 우리 영상을 보면서 창정동 정당회니까요, 오늘. 창정동의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이미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서 창정동과 모방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사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행복마을 관리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마을마다 다 다녀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니어도 또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또 장애까지 있으셔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벽에 못을 하나 받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불편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악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무원들은 알기가 어렵지만 함께 사시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그 해당 읍면동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드리고 그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됐냐면 우리가 중앙에 이 두 곳을 운영해 봤더니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하니까 이천에 있는 14개의 읍면동 전면적으로 좀 실시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을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전국에서는 이천시가 유일하게 14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정동이 모가면이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내년부터는 14개 읍면동이 모두 하나의 그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창정동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열심히 일해준 우리 그 김혜영 회장님부터 그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주민자치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만 이거는 사실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또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큽니다. 그거는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허투루 낭비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거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경비를 빼고 가용 재원 중에서 일부라도 공무원들이 그 용처를 결정하지 말고 해당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거기에서 창정동 같은 창정동 주민들의 대표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창정동에 필요한 그 사업들을 결정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시민들의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 또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승인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렇게 정하게 되면 이천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구성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민서 7기 들어와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15억 원씩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본청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어디서 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장 중심으로 또 리통장님들 중심으로 결정해서 올리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 맞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창단동은 이천의 중심입니다. 아까도 뭐 우리 부회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창단동에서 다른 동들이 분동이 돼서 나가는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원도심의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한 그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의 그 교통 개선이나 보행 환경이 나쁜 것을 개선시켜야 되는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이렇게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전통시장하고 예, 이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그 상점가들 여기에 대한 그 활성화 지원 사업도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향교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좀 우범지대처럼 으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바꿔내는 디자인 사업을 맡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실 아직도 진행형인데, 그동안 완료된 것을 보면 택시 쉼터가 창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앞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타워를 예산 투입해서 높이 올려서 공용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됐고요. 북샘마을 공용주차장은 이미 있었던 건데 거기도 좀 더 올려서 증축해서 주차대수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역시 그냥 주차타워 없이 그냥 지상에 차만 세웠는데 더 많은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타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 승인이 다 끝나고요. 저희들이 상전동과 관련해서는 차원로 문화의 거리, 그리고 저 먹자골목 이쪽에는 도시재생내지는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번 주에는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일부 가판 정비 빼놓고 나머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식도 하게 됩니다. 문화의 거리나 이쪽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설로 지중화 사업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도시에 가보면 도시마다 시가지가 깨끗한 도시가 있고 좀 지저분한 도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시가지 환경이 전선이 너무 얽히고 살펴서 굉장히 보기 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그런 환경들을 안 만들어내려면 차근차근 그 전선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보니까 한 번도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50%를 내고 이천시에서는 50% 됩니다. 한전에서는 예산 부담이 있으니까 해마다 일정 정도의 양만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켜주는데 우리 이천시의 사정은 솔직하게 말씀을 한 거죠.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좀 확정을 시켜주면 우리 이천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3년 연속 그 지중화 사업 공모에 당첨이 돼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립 신도시가 다 완성될 때쯤이면 여기 원도심에 해당하는 이곳도 거리 환경이 매우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정동 복합통로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었는데 경기도에서 좀 심사의 그 수영장 부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공원 확충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지능형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은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중으로 전체 공용 주차장 완비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할 때 적절한 위치에 이 안내판을 설치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어디 주차장에 몇 대 주차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지 이것을 알려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갔다가 꽉 차가지고 또 계속 돌아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네요. 네. 네, 주민참여인사인데 요거는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해당 읍면동당 이제 15억씩 들여서 시에서 개입하지 않고 읍면동당인들이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창릉동에는 어떤 사업이 없을까 이거 결정하는 걸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동지역이 주민참여예산의 항목을 이제 지정하면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동지역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또 다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 이렇게 반납받고 이러는 거가 정말 공정한가 이렇게 고민했고 내년부터는 이 동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15억 원 범위 내라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쓰시는 걸 쓰고 나머지 안 쓰는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예, 별도로 주민들의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수건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요. 이천시 전체에 대한 사업은 아까 보니 그 영상 자료 이렇게 거기에서 많은 부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예, 코로나 시기에 유공 국화하고 음악 공수 조성했더니 시민 여러분들 참 좋아하십니다. 예, 제5차 국토국지도는 그동안 시민들은 정말 원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그 도로 인프라. 그런데 이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의 예산을, 국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안 풀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래도 다행히 민선 7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예타 면제를 받기도 하고 결국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 계획에 예, 담아져서 이제는 그 시기만이 문제가 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요, 평택, 강릉까지 가는, 이, 철도가 고속화 확정됐다는 얘기는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그 밑에 중부대리철도, 이것도 부관에서 충주까지 연내에 개통이 된다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철도교통이 아니고도, 그냥 일반 그, 교통에서도 굉장히 그, 유리한 여건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됨으로써 지금 여주하고 원주에서 강릉은 이미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강선은 여주에서 또 저 광주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하고 원주 사이에 철도가 있긴 있는데 그게 반사철도입니다. 한쪽으로 가면 바로 마주 올 수가 없는 철도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중앙에서 그것도 복선화를 확정을 시켜줬고, 그 사업이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우리 이천 사람들은 KTX 타고 강릉을 가는 겁니다. 굳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한 거고요. 중부대륙철도는 충주를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속전철입니다. KTX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되어지면 또 역시 통영을 가는데도 차를 가지고 굳이 갈 필요가 없이 KTX를 이용하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주말만 되면 강릉을 가고 통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 이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하고 광주시장, 여주시장, 원주시장에 만나서 중앙에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를 고속화시키고, 경강선을 고속화시키고, 그렇게 개량화하는 것하고, 특히 이 수서역이라는 데는 경강선을 확장을 시켜서 광주에서 수서를 붙이는 건데, 그것도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서역까지 가서 우리가 내려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는 게 불편하다. 지금의 설계도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수서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타고 가던 그 철도를 이용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천의 그 GTX
노력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최소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 예, 후보들한테는 이 공약을 어떻게든지 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 광역버스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은 이천 시민들이 서울에 가면 9시 반 정도 되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버스가 끊겨서 막차가. 그러면 이제 기껏해서 저 강변역 근처에 가서 예,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한밤중에 거기서 택시를 불러서 이천 지구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 시내까지 광역버스를 좀 개통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으셨는데 작년에 비로소 이제 그 이천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그 광역버스가 이제 개통이 됐죠. 그때 경기도에 여러 군데가 같이 개통이 됐는데 우리 이천에 개통되었던 G2100번이 그 이용 현황을 보니까 승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연기를 해서 이제 강남역 가는 이천에서 잠실 가는 게 개통이 됐으니까 강남역 가는 그 광역버스도 좀 해달라. 예산도 같이 좀 투입하자. 이렇게 해서 그거 승인이 난 거고요. 조만간 이 광역버스도 개통이 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역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네, 강남역 주장을 했고 그런데 대광리에서 우리 이천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성남 강원간 육공부는 네, 예차 면제 사업으로 해서 된 거고요. 공인천 IC가 착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이거는 특별재난지원금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작년에 그리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시민 여러분 전체 다 1인당 15만원씩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또 직종 별로는 더 힘겨운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만 예, 따로 떼어서 예, 맞춤형 우리 그 특별재난지원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렇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여달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천시가 운영을 잘해달라. 그런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거창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시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 방향으로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민생 회복이나 안정은 이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 반도체 도시들끼리 모여서 예, 반도체 도시 연합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공동 조례를 예, 만들어서 중앙에 똑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예, 땅을 파보니까 신라시대 유적들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도시가 청소년들 아이 키우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천이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이것도 크게 준비를 해서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소유의 땅을 무상 사용을 허락받고 또 경기도와 중앙에서 합쳐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반 정도만 들여서 이렇게 반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신속히 서둘러서 말을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공원도, 근린공원도 많이 만들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화장시설 여주와의 갈등은 있지만 그것을 그러지 않고 예,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푸드플랜도 지주분들하고 예, 또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게 왜 내 땅에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소비자, 나중에 그걸 다 짓고 소비자들, 거기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그거 적절한 것은, 예,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좀 막 달려가듯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시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불편을 또 이렇게 많이 해소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와 충정동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잘 청년매연 청년동 기회장 김정입니다. 요사이 청년 지역에 근로자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주거비가 저렴하고 온 도시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지만, 늦은 시간에 이 외국인들이 띠를 줘서 많이 다니세요. 고성광도 지나다니는 것은 조금 불안한 감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하나하고 우리 창명동 행복마을에서 또 순찰을 돌려요. 야간에 순찰을 안치고 하고 있지만 CCTV나 가로등 신설을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이 지역에 함께서는 유치하면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은 저기 우리 공장님하고 다 현장까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네, 안녕하십니까. 창병동의 박상욱입니다. 저는 그 도시 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병동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도시 재생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적도 높고, 멋지게 변화가 높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도 내년이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인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변동 원도심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주의 중심에 원도심이지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로 삼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삶을 하고 있는 주거 지역에도 시장에서 생활 환경 개선을 같이 추진해 주셨어 그리고 간곡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정시비통 생활지도자 신종윤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중에 고생하신 그 시장님을 비롯해 1,100명의 공무원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인,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 산하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가 열악하여 이분들의 그 전문성과 업무 유혹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상담을 몇 번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위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재정 낭비 및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웃에 이천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재정을 26억 정도의 재정을 목적으로 빈곤층들의 생계보증과 일자리 만들기가 목표이지만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본래 목적에 벗어나 이렇게 수익을 많이 따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부처지라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및 이촌의료원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사실 비정규직 센터가 존재한 지는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용이 좀 챙겨봐야 될 만큼 이제 그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보완하고. 그 부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자화센터 부분도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협의 김광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사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시장님께서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무렵에 복합청사가 빨리 지어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마 추진이 됐을 거예요. 시장도 알다시피 이 건물이 약 40여 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승강기도 없고 여러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지어지려고 그래서 그걸 알고 싶고 빨리 지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빨리 또 지워야 되겠고 아주 근사하게 수영장까지 좀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과연 그런지 중앙 투자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저기에서 그것만 보완해가지고 예, 빨리 하고 예산 투입해서 예,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최대한 써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